한남대학교 7월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56주년 화장실 곳곳에 붙어있던 이 스티커. Just It? 나이키 광고가 학교에 붙어있는 건가 싶으셨죠? 그 스티커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기 마이크로 디그리를 홍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이크로 디그리란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학위와 별개로 미니아기를 주는 제도입니다. 미니아기라니 너무 귀엽죠? 여름방학 계절학기 동안 진행한 이 수업은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는데요. 분야별로 총 2학점 단위 3개 교과가 캠프형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밤낮으로 창업 모형을 제작하거나 현장 봉사활동, 전공 교과목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수업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갈라나이 초식에서처럼 이 수업 또한 디자인 씽킹을 기반으로 하였는데요. 점점 다양한 수업들이 생겨나는 걸 보니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름이 이렇게 더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한남대의 가슴 따뜻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소식은 바로 한남대 건축학과 학생들의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입니다. 학생들은 7월 2일부터 6일간 대전 유성구 세동에 홀로 사는 노인 8가구를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도배 작업은 물론 쥐구멍을 막고 장판과 낡은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학생들은 집수리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말동무도 대드리며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2014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6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려 40여 가구의 집을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시켰다고 하네요. 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같은 한남대생으로서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학생들이 찬란하게 안녕을 외치는 시기가 있죠? 그건 바로 코스모스 졸업식인데요. 8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학위 수여식이 열린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의 대학 생활을 무사히 끝맺어주신 학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날은 한남대학교와 함께 해주신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학교 곳곳에서 예쁜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하니 꼭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시길 바랄게요. 7월 훈우뉴스 어떠셨나요? 재미있었거나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과 황재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